전혀 연결될 수 없는 다른 신스에서 다른 툴에서는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장 신스랑 외장 뭐 VST랑 연결이 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기존에 없던 거라서 정말 이게 필요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해? 근데 이게 있으면 이제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또 음악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레이터를 보는데 엔벨롭이랑 LFO가 같이 합쳐진 형태예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그 원래 이렇게 자유자재로 옮겨지는 엔벨롭이 있는데 그냥 기존 엔벨롭으로 근데 여기서는 엔벨롭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엔벨롭을 만들 수 있고 또 이거를 루핑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계속 루핑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들면은 한 번만 하고 그냥 끝나요. 이거는 그렇게 독특하긴 한데 그렇게 막 많이 쓸 것 같진 않고 이거는 이제 랜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는 이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신디사이저 쓸 때 1부터 5볼트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1볼트면 55Hz, 2볼트면 110Hz, 3볼트면 2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악기마다 다른데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이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컨트롤하는 건데 그거를 그 신호를 갖다가 비트윅에 있는 악기나 또는 VSTI나 이런 거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분, 하드웨어 신분. 그리고 제가 또 비트윅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한 게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인데, 오실로스코프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경우는 아닌데 제가 진짜 좀 이게 잘 들으셔서 네, 제가 마스터 플랜 다니면서 그 메타형한테 막 사인 받고 막 집에 돌아가면서 막 그게 엊그제 같은데 네, 그게 진짜 이렇게 제가 세미나 한다는 것이 좀 많이 여러분, 비트윅을 홍보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유저예요. 네, 전형적으로 유저고, 뭐, 고용됐다는 건 아니고, 뭐, 그만큼 제가 새로운 그 시퀀서를 좀 써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사실 예전에는 이 세미나가 20대 때도 좀 들어왔었는데, 내가 힘들게 한 거 왜 알려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제 많이 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사실. 여러분, 플레이스 만든 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있으면, 그렇죠. 나는 뭐 토요일 날은 샘플 찾고 해외 뭐 강의 좀 보고 이런 날 정하고 일요일 날은 뭐 내 템플릿을 만들고 이런 날 정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해 되셨죠? 네. 네 공감하시고 적용하시기를 꼭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은 네 샘플을 찾는 날을 정해라 네 그것도 있죠 여러분이 그리고 네 그 다음 얘기가 싫어하는 음악을 들으셔야 돼요. 싫어하는 음악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메탈 요즘 듣거든요. 사실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듣고, 거기서 내 장르로 통하는 길을 찾으세요. 알겠죠? 솔직히 믿으면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메탈의 뭐, 기타, 그런 리듬과, 뭐 아프리카 보컬의 멜로디 섞는다든지 그런 식의 이상한 조합을 시도해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한다는 뻔한 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노력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사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음악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예, 절대로. 예. 저는 솔직히 그 덥스텝이 너무 싫었어요. 진짜 제가 뭐 솔직히 샘플링 하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전자음 들으면 알레르기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불과 한 7년 전에. 그래서 막, 아, 맞죠. 막 클럽도 힙합클럽만 가고 막 진짜 그 가면 어쩔 수 없이 뭐 가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게. 근데 귀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제 욕심도 있었겠지만 지금 다 좋아요. 그냥 모든 음악이 다 좋게 들려요. 하나의 사운드로 일관되게 들려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사운드고. 디자인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데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 이걸 조종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결국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걸 이제 프리셋을 키면 이 프리셋도 있잖아요. 그걸 받으면은 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막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렇죠. 네, 이게 다르잖아요. 그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나는 건데 애초에 이걸 하나 방식을 배우면 여러분이 그 프리셋 탐내라고 시간 보내신 분들 있죠. 네, 그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프리셋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자체가 뭔지.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사운드 디자인 또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래서 보시면은 아니 찾아서 그런가요? 자 지금 일단 이거 접근할 때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아 뭐지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인지 뭐 이거 뭐야 그냥 프라이팬 돌리듯이 그죠? 가스레인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돌려요 그냥 그쵸? 다를 거 없어요 그다지. 그 돌리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피치라고 있어요. 이거 뭐 대충 뭐 이거 우리가 하면 올라가겠는데? 네, 해볼까요? 이거 알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면은 이제 뭐 샘플실이 모아보신 부분 FX라고 있죠? 뭐 FX라고 있죠? 그럼 그게 뭐냐면 요야 와 이렇게 하죠? 그럼 이게 왔다갔다 오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세팅 설정이 돼 있는데 우리 이거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프리셋을 찾으려고 샘플 사이트 뒤지고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손으로 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모듈레이션이 뭐냐면 내가 전자레인지를 열었다 닫았다 100번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이해됐어요? 예. 네. 그걸 전문용어로 보여줘. 내가 전자레인지를 예를 들어서 그걸 100번을 자동으로 100번을 알아서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예요. 자동화 해주는 거예요. 자동화 서비스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잡아서 이걸 누르면 이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말 전자레인지를 열었다 할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찾는 거죠. 자, 그럼 이제 LFO를 자 써볼게요. 자, 클래식 LFO.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안 보이신 분들 다시 확인할게요. 뒤에 분도 보이시나요? 예, 안 보여요? 아, 좀 더 올릴까요? 이렇게? 됐나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요 버튼 있죠? 아까 지금 제가 불러왔죠? 그것까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비트 읽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걸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뉴얼을 읽으실 거잖아요? 영문 매뉴얼 읽으실 거고 튜토리얼도 보실 거죠? 그쵸? 네. 기초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력한 것들, 이 2.0 다 없었어요. 이거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잘 보세요. 얘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얘가 오른쪽 보세요. 색깔 변했죠. 저걸 이제 레인지라고 해서 내가 어느 만큼 전자레인지가 확률지 아 조금만 열었다 닫았다 할지 이해가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이렇게 움직였지. 이렇게 움직였지. 이걸 원하는 거야 내가. 근데 내 마음속에 좀 과감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시면 자, 얘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자, 보이죠? 올라가죠? 돌죠. 보이죠? 네, 보이죠? 보이나요? 도는 거? 파란색? 네. 저게 방향이 지금 양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는 분명히 한 방향으로 줬는데, 저 현상을 바이폴라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그러니까는 이제 왼쪽, 오른쪽 돌고요. 이거 끄죠? 이 바이폴라라고 끄면 유니폴라. 한 방향으로 그냥 가요. 막 보시죠? 네. 그러니까는 바이가 게일도 있고 두다만한 거 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바이폴라가 이제 플러스 버튼. 네, 됐죠? 네, 그니까, 아까 까먹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게임하다가, 집에 가면서. 야, 뭐라고 했지? 뭐, 게이플러였나?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자, 지금 이거를 바이플러를 누르면 양방향으로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플러. 아예 끈 걸 좀 선호를 해요. 좀 헷갈려가지고. 예, 네, 근데 기존에 이거, LF라는 거 원래 바이플러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움직이죠. 얘가 이 그래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 지금 약간, 그 뭐야 낙타 혹처럼 지금 가고 있죠. 이게 사이파형인데 자 지금 얘가 그러면 됐죠. 자 근데 이거를 나는
아, 난 더 빨리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더 전자레인지를 막 진짜 막 우사인 보트처럼 막 1초에 막 몇십 번씩. 자, 지금 더 잘 보이게. 지금 다시 지금 바이폴라 상태예요. 자, 자 얘가 올리면, 레인지 올리면 지금 완전 왔다 갔다 그러죠? 여기서 예의점. 이게 뭐냐, 속도예요. 전자레인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열고 닫고 할 것인가. 얘랑 올려볼게요. 됐죠? 보이죠? 그 왼쪽에 그래프도 지금 좁아지죠,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걸 FX로 쓰라고요, 만들어서. 저걸 찾지 말고. 예. 제발, 소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야, 너 프리셋했어?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운드 디자인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이 옆에,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제 용어를 설명하면은, 요런 애들 있죠?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움직이는 요런 하나하나 돌리는 애들 있죠? 얘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파라미터. 예. 그래서, 그, 튜토리얼에서는 막, 파라미터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라고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됐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다시 이거를 LFO를 하기 싫으면 이 액티브를 끄면 돼요. 얘가 사라졌고. 됐죠? 자,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시 키워서 지금 이 폴리시스가 너무 좋거든요. 진짜 제가 좀 강추하는 시스인데 진짜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뭐 진짜 죽여요. 그냥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이게 CF가 뭐고 서버가 뭐고 뭐 이거를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들려서 자 제가 지금 움직여 볼게요. 서브는 뭐냐면 얘를 올리면 거의 한 옥타브, 미터 옥타브 같은 애를 저음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이파형 같은데 제 생각엔. 예. 그럼 이 보이세요? 이 그래프가 바뀌죠.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쫄지 말고 올리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올리면